안녕하세요. 마스터 왕스택견 여덟 번째 시간입니다. 오늘은 장대거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장대거리는 발 등으로 상대방의 허벅지 부분을 차는 것입니다. 다른 많은 무술들에 있는 로우킥과 비슷한 발길질입니다. 하지만 장대거리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단순히 차는 방법만 있는 것이 아니고 밀어서 누르는 방법도 있습니다. 그러면 지금부터 장대거리를 보시겠습니다. 장대거리는 발등으로 상대방의 바깥쪽 허벅지, 안쪽 허벅지를 찰 수 있습니다. 몸을 많이 틀지 않고 빠르게 대각선으로 차는 것을 기본으로 합니다. 그럼 동작을 한번 보시겠습니다. 이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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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보셨나요? 장대거리는 이 방법 외에도 연습하는 방법이 더 있습니다. 몸을 옆으로 틀어서 상대방을 찰 수 있습니다. 네, 또 발을 들어 올렸다가 밑으로 깎아서 찰 수도 있습니다. 장대거리는 활용도가 높은 만큼 다양한 연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. 여기서는 기본적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. 그러면 다시 한번 보실까요? 이번에는 견주기에서 장대거리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. 장대거리는 상대방의 하체에 강력한 타격을 주기도 하고 시선을 아래로 끌고 바로 윗발질로 연결시킬 수도 있습니다. 또 상대방이 발길질을 할 때 축이 되는 발을 걸어서 넘어뜨릴 수도 있는 좋은 기술입니다. 잘 보셨나요? 이 장대거리를 호신술로 사용하면 어떤 모습일까요? 네, 지금은 위험한 상황에서 상대방이 멱살을 잡자 면치기로 상대방의 시야를 잃게 만들고 바로 이어서 장대거리로 오금을 눌러서 상대방을 넘어뜨리는 모습까지 보여드렸습니다. 이 기술 외에도 장대거리는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잘 보셨나요? 장대거리는 단일 기술로도 매우 강력하고 또 많은 쓰임을 가지고 있는 좋은 발길질입니다. 마스터 왕스택견,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